자, 지금부터 2021 건국대 합격생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건국대 합격을 축하합니다. 와! 건국대. 처음 합격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 솔직히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붙었다고 나오니까 전 진짜 너무 좋았죠. 자,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볼게. 입시 미술 언제부터 시작했어? 저는 고1 때부터 시작했죠. 아, 고1 초반? 초반? 그래,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좀 오래 했는 게 지금 이제 삼수를 얘기하기 미안하긴 한데 어쩌다가 삼수까지 하게 됐니? 어디가 안 돼? 고3 때부터 원래 건국대를 진짜 가고 싶었는데 제가 부족한 건 모르고 이제 앞으로 계속 달려나가기만 하다 보면 건국대가 탁 눈앞에 있을 줄 알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망했죠. 재수할 때는 처음에는 입시를 할 때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디 한 군데든 붙어서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후반에 정신을 차렸지만 힘이 많이 빠져서 망했죠. 막상 재수까지 해보고 나니까 이 내 입시 자체가 이제 눈에 좀 막 들어오는 것, 더 잘할 수 있다는 욕심이 생기고 가능성이 보이니까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건국대 기초 디자인에서 실기가 중요한데 실기는 어떻게 준비했어? 일단 학원에서 대구랑 강남이랑 홍대랑 연합평가를 계속 쳐주고 이제 선생님들이 또 피드백도 계속 해주시고 대구 선생님도 해주시고 강남 선생님, 홍대 선생님 다 피드백을 받았으니까 그런 경험을 무시 못하죠. 왜냐면 그렇지. 아무래도 강남이나 홍대 경쟁자들이 더 쨍쨍하니까 그 학생들이랑 같이 실전 평가를 한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한 거네. 도움 많이 됐겠다. 되게 그렇지? 많이 됐죠.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실패의 쓴맛을 봤죠. 다른 학원으로 이렇게 옮기거나 할 수도 있는데 왜 계속 다 같이만 다녔어? 제가 의리하거든요. 농담이고요. 주원쌤이랑 원준쌤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니까 굳이 다른 학원을 옮겨야 된다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저는. 오히려 제가 부족했던 거지 학원이 틀린 답을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뭐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믿고 있다고. 주원쌤이나 원준쌤한테 할 말은 없어? 주원쌤, 원준쌤께는 아직도 너무너무 배울 게 많고 이때까지 말도 안 듣는 저 이제 사람 만든다고 고쳐서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왜 웃으세요? 많이 고생하셨지, 사람 만든다고. 준쌤, 원준쌤 사랑해요. 건국대 기초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제일 중요한 거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조건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조건이라 문제에 네. 나오는 조건? 네네네. 건국대가 점점 조건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출제 의도까지 재작년 실기대에는 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들이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그림을 뽑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건만 잘 지켜도 붙을 수 있으니까. 반면에 틀리는 학생도 되게 많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겠네. 건국대 상위권 문제를 한번 보자. 이 조건들이 교수님이 출제 의도를 가지고 낸 거다, 이 말이지. 근데 조건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이 조건에 맞춰서 너는 어떻게 올렸어? 첫 번째로 비례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비례의 도형들을 배치했고 다양한 비례의 면과 다양한 길이의 선들이 조화되도록 조형물을 만들었죠. 두 번째로는 배경이 수평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조형물은 수직적인 느낌이 강한 게 대비가 더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사선을 배치해서 동세와 긴장감을 만들어주고 했죠. 세 번째로는 배경과 조형물의 연관성을 주고 싶었는데 주제부 포인트에 파란 하늘을 비치게 해서 배경과 조화되면서 독립적이게 되어서 주목성 있게 만들었죠. 이 부분이 되게 기발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창의적인 나만의 어떤 걸 보여주는 그런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맞아?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긴 입시 준비 기간 동안 힘든 순간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긍정적인 마인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한테 칭찬받고 쌤들한테 칭찬받고 이런 것도 좋은데 아무래도 스스로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스스로? 네, 그게 되게 힘들 때 저한테 위로가 되고 장점을 찾게 되니까 그 힘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나도 마이미에서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마이미 많이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미래 입시를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래 입시생들은 보통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누가 떠미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저는 이것도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선택하신 길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삼행시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할 수 있죠? 아니요. 할 수 있다 해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못해요. 할 수 있겠죠? 아니요. 다. 다 같이 미술학원을 너무 오래 다녔더니 갓 같이 입시했던 동기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이구요, 인사는 바로 나. 어디 가노? 아.